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우한이 봉쇄되기 전에 500만 명이 우한을 떠났어요. 그 중에서 빅데이터에 의하면 1430명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태가 지났어요.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사태, 그때 문재인 씨가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비판했는지 아실 겁니다. 서울시장의 박원순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우한 폐렴은 잠복기가 3일에서 7일, 더 길게는 14일까지입니다. 이번 설 연휴 때 13만 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을 여행 온 곳이 아닙니다. 도피 온 곳입니다. 중국 사람들 인터뷰를 보셨잖아요. 한국이 가장 청정지역이라서 도피 왔다는 겁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 도피를 한국이 되는가? 이제는 친중 정권이 아니라 친중 종속 정권으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선언해버린 겁니다. 26일날 문재인 씨는 정권만 믿어달라 했다가 27일날 사태가 심각하니까 군까지 동원해서 하겠다. 어째 하루 만에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50만 명 가까이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미쳤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친중행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거 미친 정권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1430명이 우한에서 한국으로 왔다. 왜 발표하지 않습니까? 우한 폐렴 환자가 2840명에 81명이 사망한 걸로 발표했어요. 중국 국가위생관리위원회에서. 그 나라에 출입을 막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81명이 사망했는 이 신종 바이러스가 무방비 상태로 한 달 동안 있었고, 그 한 달 사이에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한 숫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도대체 이 문재인 이 머리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이 중요한지, 그렇지 않으면은 시진핑한테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한지. 얼마 전에는 세계의 가장 악질적이고 탄압적이고 배륜적이고 반인권주의적인 김정은한테 벌벌벌벌 뛰더니 폐렴이 터져가지고 우한뿐만 아니라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이 비상이 걸렸는데도 하루에 12만 명에서 20만 명씩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한국에 쏟아부으면 대한민국 연해 우한 폐렴의 피난처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생명권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중국 출입자를 전면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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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하라.